우리는 늘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으면 고민이 됩니다. 무조건 사야 되는데 꼭 보면 비슷한 걸 내놓으면서 비싼 걸 사도록 만들거든요. 안경 닦기 천을 28,000원에 파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프로와이어 두 가지 기종을 비교해서 알려드릴 테니 너무 지나치게 고민 마시고 그냥 둘 중에 하나 사시면 될 거예요. 특히나 액세서리 살 땐 허리가 휠 수도 있으니 물리치료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이패드는 화이트보다는 그레이 색상이 진리입니다. 프로 모델은 2테라비트 13인치 크기의 나노 텍스처 클래스 옵션까지 추가했는데요. 열받게도 저장 공간에 따라 CPU 성능과 램 그리고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까지 급을 나눠버렸습니다. 구성품은 프로 본체와 USB-C 타입 케이블과 전원 어댑터 설명서랑 보증서가 들어있고요. 액정 닦는 광택용천이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이건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을 추가한 경우에 만들어 있습니다. 혹시 구성품이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애플 스티커가 없는데요. 이제부터 애플 스티커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애플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프로는 M4 칩 탑재에 600g도 안 되거든요. 언박싱하고 깜놀하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그냥 한 손에 아이패드 쥐고 바로 필기하셔도 부담이 없을 정도예요. 분명 이렇게 얇아진 만큼 배터리 시간도 무조건 짧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작 대비 2시간 더 오래 간다니 아주 개꿀이죠. 전작인 프로 M2 모델보다 최대 1.5배 더 빠른 CPU, 4배 더 빠른 렌더링 기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입니다. 기존 모델은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였는데 이번엔 OLED 디스플레이인 울트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기존보다 더 진화된 버전으로 OLED 패널이 아이패드 최초로 들어갔는데 유튜브를 볼 때 체감하실 거예요.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을 따로 추가해서 OLED의 장점을 그대로 못 느낄까봐 걱정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빛반사를 줄여주면서 아주 약간 뿌옇게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체감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꼭 전용천으로 닦아줘야 되는데요. 안 그러면 디스플레이에 손상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손상이 갈까 봐서 해보진 않았지만 이 광택용천을 28,000원에 따로 판매하려는 속셈이 숨어있는 게 분명합니다. 기타 액세서리 비용은 애플 펜슬 케이스 거치대 매직 키보드 필름 등 끊임없이 들어가니까 어금니 꽉 깨물고 가고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펜슬 필기감은 사각거리는 느낌이 들 것 같지만 그런 필기감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사각거리는 느낌을 좋아해서 매번 종이 필름을 따로 사서 붙이곤 하는데 OLED 패널에 나노 텍스처 글래스가 추가된 곳에 감히 필름을 붙이는 건 애플을 대하는 매너가 아닌 듯하여 참았습니다.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지만 15만원이나 주고 추가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가 원래 세로로 달려 있었는데 가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줌 미팅할 때 사람들과 눈동자 위치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이패드 키보드 붙이면 가로로 볼 때가 더 많아서 이렇게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샀을 때 등허리 가위는 액세서리 바로 키보드입니다. 스페이스 블랙 컬러에 맞춰서 이 컬러를 구매했는데 이번 아이패드 키보드도 역시나 우리들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기 위한 애플의 사악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바로 마그네틱 위치가 변경되면서 이전의 키보드와는 호환이 안 된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를 붙여보면 확실히 키감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맥북에 들어있는 키보드와 동일한 키보드라고 합니다. 기존 매직 키보드와 다르게 안에는 알루미늄 소재로 처리가 되었고 옆에 C타입 충전 단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면은 스웨이드 재질입니다. 부드럽고요. 근데 단점을 꼽자면 굉장히 무거워서 알통 생길 것 같아요. 뭔가 체감상 아이패드 키보드가 확실히 무겁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가격이 매우 끔찍합니다. 이거 13인치 모델이어서 51만원에 구매했고요. 11인치는 44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같이 구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간단하게 카페 가서 문서 작업이나 다른 웹쇼핑할 때 너무너무 편리하고 아이패드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두 번째 애플 펜슬입니다. 애플 펜슬도 역시나 애플스럽게도 이전 버전은 호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죠. 스퀴즈로 도구 바꾸기, 글씨 쓰는 각도에 따라 굵기까지 바꿔주는 배럴룰 기능, 손글씨 쓰면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 그리고 애플 펜슬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림과 필기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그림 전문가들에게는 꼭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이패드 에어를 알아보겠습니다. 11인치 크기의 128기가 역시나 실버 컬러로 구매했고요. 구성품은 아이패드 프로와 동일하게 설명서랑 보증서 C타입 충전 케이블, 그리고 전원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애플 스티커는 당연히 없고요. M2 칩셋이 탑재됐고 8기가 단일 램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카메라 구성 역시 프로와 동일하게 가로로 배치되었고 디스플레이는 전작과 동일한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사용되었고 트루톤 넓은 색영역 전면 라미네이팅 반사 방치 코팅이 적용되었습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린 프로를 봐서인지 조금은 저렴스러운 느낌이 있는데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해보면 디스플레이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어는 M2 칩셋의 성능도 짱짱하고 넷플릭스도 문제없이 돌아가고 애플 펜슬 신기능, 배럴룰 스퀴즈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무난하게 가성비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에어랑 프로 둘 중에 고민하신다면 성능도 무난무난하게 가성비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로 가시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프로로 가세요. 왜냐면 OLED 패널과 주사율과 디스플레이만으로도 저는 돈만 있다면
무조건 프로를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특히나 아이폰 유저분들은 호환성이 아주 좋아서 사진도 바로 에어드랍으로 옮길 수 있고 둘이 왔다 갔다 쓸 수도 있습니다. 폰으로 메모를 작성하면 아이패드 메모에서 폰 표시가 뜨면서 호환이 되어 아이패드로 넘어와 하던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문적인 목적으로 쓸 게 아니면 M2 모델로 가시고요. 진짜 필기하는 듯한 느낌과 빛반사가 전혀 없는 디스플레이를 원하시면 프로M4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구매 링크 참고하셔서 애플의 세계로 들어오세요.